자, 가에서 fx를 한번 그려보면 fx가 마이너스에서 2 사이에서 x제곱 플러스 2라는 그래프로 이렇게 생겼죠. 얘가 마이너스이고, 근데 얘가 사식 주기함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사식 반복되게 이렇게 그려야 돼요. 얘 6이 되고 여기 10이 되고 왼쪽으로도 존재할 거고 이렇게도 존재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그림으로, 여기도 똑같은 그림으로. 자,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여기는 뭐2 대입하면 6이 되는 거고, 얘 6이 되고, 여기도 6이 되고, 여기는 2가 되고요. 자, 두 함수에서 fx는 이렇게 그려봤는데, 그 y는 정근선 찾아보면 x 정근선은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얘는 크게 의미가 없고 y 정근선이 a가 된다라는 건데 y 정근선이 만약에 a가 여기 중간을 가로지르는 형태. 여기다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x 정근선 여기 마이너스이지만 마이너스 좀 현실감 있게 합시다. x는 마이너스 여기가 이제 x 정근선인 거고 y 정근선이 만약에 여기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까? 분자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왼쪽 오른쪽에서 전부 다 여기 무한히 교점이 생기죠. 이렇게 따라가면 여기 교점이 무수히 많습니다. 얘는 괜찮은 거죠. 그러면 A라는 이 친구가 요 사이에 정근선이면 괜찮겠네라는 건데 그럼 여기에서 차관을 해서 여기 마이너스 2는 그대로니까 지워도 상관없겠네요.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A가 여기 2랑 6 사이에 정근선이 들어가면 2에서부터 6 사이에 들어가면 무한히 만나는 무수히 많은 점에서 교점 생기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2가 되고 6이 되면 어떻게 될까인데 만약에 A가 만약에 2가 된다면 마이너스 2는 X 정근선인 거는 알겠고 2가 된다면 여기가 점근선이 되죠. FX의 최소값이. 그럼 분자가 양수나 음수나 양수가 되게 되면 요쪽으로 하면서 여기 2에 달라붙을 거기 때문에 요거는 오른쪽에서 많이 생깁니다. 물론 왼쪽에는 안 생기지만 왼쪽에서 여기서는 교점이 없습니다만 여기서 무수히 많은 점에서 교점이 생겨서 이거 성립합니다. 2가 돼도 돼요. 그러면 6이 되면 x 정근선은 마찬가지인 거고 여기가 y 정근선이 되죠. 요렇게. 그래서 이 유리함수에서 분자가 양수든 음수든 만약에 뭐 양수다. 그럼 오른쪽에서는 여기서는 교점이 안 생기죠. 6에 다가갈 뿐 6이 결코 되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얘는 반대편에서 요쪽에서 이렇게 가게 되면 흰색이 무한히 계속 주기함수로 반복해서 올라올 거니까 여기는 교점이 무한히 무수히 많은 점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얘도 성립해요. 분자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사이 범위에서는 당연히 생기는 거고 2랑 6에서도 생기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은 2에서부터 A가 6 사이일 때는 교점이 무수히 많이 생긴다. 정수의 합을 구하세요. 2, 3, 4, 5, 6 더하면 되죠. 그래서 합은 20 이렇게 됩니다.